근데 우리가 불쌍히 여길 사람이 누구냐? 정광호 목사 불쌍. 왜냐하면 그 사람은 희생물, 나는 좋게 평가한 거죠. 문정권 때 주사파니까 그 싸우다 보니 과감을 했다 보니까 한번 욕이 나왔어. 계속 한번 욕하다 보면 이제 습관이 되어요. 습관이 되다 보니까 몸이 체질이 돼서 가고 더 악서. 그때 우리 금식성이 이럴 때 누가 그래? 그때 광화문에서 금식 회개했으면 우리 근데 그 하나의 성에 불여해야지 욕으로 되냐고요.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고 들어 복을 빌어줘야 하는데 악은 모양도 되지 말아야겠는데 근데 성질 나니까 악세운 거야. 그 습관, 이게 불쌍한 게. 근데 저는 그래. 나는 형님 입장에서 나는 그래요. 어? 너 그러면 지옥 간다. 막 그렇게 막. 근데 저 그렇게 해갖고라도 회개시켜서 구원 얻게 합시다. 할렐루야. 미워서 싸운 거 아니라고요. 어? 살려야 되잖아요. 불쌍하잖아요. 근데 내가 이제 광화문 성도한테 내가 참 한 말이지. 애국운동, 애국 좋은데 그 이혜경 선교사 그래. 애국을 팔고 애국이란 이름하에 자기를 높이고 있다. 그렇게 누군가 말하더라고. 어? 시어 목사님은 공자가 죽어야 날아가는데 정광호가 죽어야 이나 산다. 그들이 침복들이에요. 다 언급 다 바치고 목숨 걸다가 그분이 쪽통 다 딱 나왔어요. 이번에 이혜경 선교사 목사님 너무 좋아갖고 목사님 올곧게 나갑니다. 이번에 와요. 나 인성 회원도 1,000명이고요. 그분 교인 5,000명이에요. 시어 목사 너무 좋아한 거예요. 그 코네 머리에서 누구 하나 안 들여줘. 자, 아니면 이동훈 회장도 너무 힘들어갖고 지쳤는데 박영훈은 못하냐. 다 안 싸우고 싶어서가 아니고 마지막에 중간에 화해를 하고 그 중간에 그냥이야. 화해 못해. 아,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뭐니 화해. 이제 이게 서 있는 아,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지 이 멍청한 놈아 무슨 화해냐 이제 이미 성이 넘어버렸는데 바보야 할 말 해야지 네가 뭔 종교계 그래 멍청한 놈아 저는 후회하잖아 지금도 생각할 때 정광호 목사 잘 나갈 때 나를 전화 왔어요 광화문 집에 와주라고 그때 기도니까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진짜 안 갔어요. 그때는 지금은 정광호 목사가 추락하고 있거든요. 그때는 잘 나간 때에 가지 말라고 할까? 갈라겠어요. 가지 말라고요. 그때 금생 듣기를 잘해서 안 갔어요. 그럼 우리 교회 나갈 때도 다 못 오겠어요. 한 번 안 왔어요. 정광호 목사 지평교회다 다 망해 다 도망갔어요. 가다 거들라. 어떤 교회도 다 거들라봤어요. 지평교회마다 다 나가봤어요. 아, 우리 교회 집회했다면 진짜 난리가 났고, 내가 오지 마라. 가지 마라. 근데 성령의 감동 받은 거예요. 믿어주세요. 왜냐면 이거,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.